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2024년 첫날인데 오늘 1월 2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출근 챌린지로 또 새해 맞이로 저희가 시스템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날 2시에 제품 강의 있던 것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서 오늘부터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모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은 외치고 그리고 제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은 준비! 사은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을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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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계획하신 것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각자에게 큰 박수 치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새해가 밝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새해 딱 하면 제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목표나 이런 어떻게 삶을 좀 오늘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목표를 삼는 것 중에 이런 몇 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은 있거든요. 건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계 중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목표 설정의 카테고리 중 건강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 중에 건강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수수께끼 내도록 할게요. 다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숴주고 예쁜 얼굴을 완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치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중에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살면서 한 70년을 산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숫자처럼 25,550만 번을 씹는 운동을 한대요. 저희가 그만큼의 이 사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 한 개당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 이가 개수가 조금씩은 다르죠. 사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적으실 수도 있어요. 곱하기 3천만 원 곱하기 내 이의 개수를 곱하시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이들이 요즘 건강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 거의 한 40% 이상의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가 생겨서이기도 한데 치은염이라든지 그리고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잇몸의 상처들로 인해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더 심각한 거는요. 20대부터 치과 치료들이 치은염, 치주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치은염은 잇몸이 많이 붓거나 그리고 이제 피가 나거나 그다음에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넓어져서 시려가지고 이가 빠져도 모를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나의 이의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신 분들은
아마 우리 입속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속에요. 입 안 속에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30종이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종의 유해균 때문에 저희 입 건강이 지금 위험 신호에 있는데 한번 영상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이 다 닦으셨죠? 근데 지금 이 또 닦고 싶죠? 그럴 정도로 저희가 보지 못하는 이 세균들로 인해서 그냥 충치만 있고 입냄새만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잇몸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관을 타고 나서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각 분야의 장기 부분으로 다 이전을 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 입속 안에 세균은 얼마나 있을까? 측정이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내 입속에 세균이 좀 많다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잇몸이 자주 붓는다. 그리고 충치가 좀 자주 생긴다. 또 혓바닥에 백태가 잘 끼는 편이다. 그리고 입이 좀 텁텁한 증상들을 자주 느낀다. 이 네 가지 증상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시면 내가 지금 세균들이 조금 입 안에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건 입속 세균을 관리하려면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우선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자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치질 하루에 몇 번 해야 옳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세 번? 네. 나는 세 번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세 번, 하루에 세 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조금 이따 답이 나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충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를 닦을 때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333 법칙이 있었어요. 식사 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동안, 그리고 3번.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게 하려고 333 법칙을 만든 건데요. 원래는 0, 1, 2, 3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0, 1, 2, 3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0인데요. 이 0이 뭐냐면 잇몸을 전혀 잇몸에 자극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0. 0.1도 아니고 0이에요. 잇몸에 자극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러면 1은 식사를 하고 난 1분 이내에 이를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는 2분 이상, 그리고 3은 하루에 3회 이상이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고 식사 후에 3번, 내가 할 때마다 3번 닦고 꼭 자기 전에도 한번 이를 닦고 자면 구강 관리가 굉장히 청결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 자극 없이 영 하니까 뭐 생각나는 제품 없으세요? 네? 가글. 또 어떤 제품 저희 애터미에서 좀 생각나시는지. 덴탈소닉. 또 어떤 마우스워시. 1초치. 네. 애터미에 1초에 하나씩 판매되는 국민 칫솔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 애터미 칫솔이 굉장히 미세모고 끝을 둥글게 해서 잇몸에 자극이 없는 영, 아주 적절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 칫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를 닦는 우리들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칫솔을 잡고서는 이를 닦는데 누군가는 이를 막 박박 닦으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내 이가 다칠까 살살 닦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막 급한 상황이니까 1분 이내 싹 닦고서는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를 닦는 습관에 따라서 좋은 칫솔을 사용한다고 해도 구강 청결이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이것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애터미 덴탈 소닉 전동 칫솔이 나왔어요. 전동 칫솔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칫솔모를 막 움직여서 회전해서 이와 잇몸을 닦아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아주 미세한 진동을 기계에 나타나서 칫솔모까지 진동이 일으켜서 이와 이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칫솔이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음파 진동 칫솔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타사 제품,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시죠? 제품이, 왼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네, 타사 제품은 보면은 약간 높낮이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뭉뚝해요. 이런 모로 내 이와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프죠? 까끌거리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터미의 미세모. 1초 칫솔과 같은 디오톡에서 나온 칫솔 모인데요. 이 모는 아주 얇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가 균등하게 되어 있고 확대해서 보면은 맨 끝에가 둥글게 되어 있어서 애터미 칫솔 모는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0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칫솔의 기둥을 흔들어서 칫솔까지 이를 닦게 해주는데요. 이게 진동이 몇 회가 일어나냐면 35,400이래요. 3만이면 3만이고 4만이면 4만이지 35,400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칫솔은 원래 4만 1000회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험해보고 어떤 진동이 몇 회가 우리 이를 청결하게 해줄까 실험을 했더니 35,400회가 1분 안에 움직였더니 이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닦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요. 이 제품이 움직이는 모드가 몇 가지의 모드가 있냐면 네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클린. 강력한 치아 세정이 가능한 표준 모드라고 해서 강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잇몸과 칫솔 이에 손상이 없는 정도의 시원함과 개운함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요. 이 진동이 어느 정도일까 해서 물을 받아놓고 제가 이 진동을 켜가지고요.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물살이요. 엄청나게 세게 물살이 되어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했을 때 저희 손이나 그런 이렇게 약한 부위에다가 대서 문질러도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는데 그 자극적이지 않음으로써 그걸로 닦이는 게 아니라 그 물과 치약으로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 내용물이요, 이 사이, 잇몸 사이에 쑥쑥 들어가서 우리가 막 빼내려고 파지 않아도 그 파장으로 인해서 세균이라든지 치석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 클린 모드에도요, 누르면 3단계 모드를 할 수 있어서 클린 모드에도 초, 중, 고의 약간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아 미백 모드예요. 색깔은 하얀색으로, 아까 클린 모드는 파랑색이었죠. 그런데 화이트 치아 미백 모드는 하얀 색깔이에요. 이 모드는요. 진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집중적으로 이에 갖다 댔을 때 그 부분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센스티브 예민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러운 강도로 케어하는 모드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처음 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색깔 모드로 처음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 모드도 물에다 넣어봤는데 정말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부드러움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케어는 잇몸 마사지 모드여서 아까 저희가 이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잇몸도 닦아주는 모드인데요. 이거는 저희 바디 프렌즈처럼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대면 몸 마사지해 주셔서 툭툭툭툭 하잖아요. 그 느낌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덴탈소닉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반응들이 뭐였냐면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 받은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걸 사용하고 났을 때는 굉장히 이가 깨끗하고요. 사실 이 닦고 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혀로 이렇게 이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 습관으로 칫솔질을 했을 때보다 진동 칫솔로 닦았을 때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깨끗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서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계들로 인해서 한번 눌렀을 때 전동이 되면 모드는 계속 바꿔서 네 가지의 모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서 애터미 덴탈소닉은 12단계를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칫솔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칫솔을 진동할 때 2분 했다가 자동적으로 끊기거든요. 근데 저는 2분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닦는 방법은 처음에 파랑 색깔로 클린으로 해가지고 닦다가요. 그때는 이제 먼저 약간 좀 강력하기 때문에 어금니 쪽으로 표면을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센스티브 아까 노란 색깔로 잇몸과 이 사이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미백 화이트 모드로 이 표면에만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지막에 검해서 잇몸으로 옮기면은요. 그거는 잇몸 마사지도 되지만요. 입 주변에 제일 안 닦이는 데가 어디냐면 혀가 닿는 어금니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치가 제일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입 천장 그 다음에 혓바닥까지 닦아도 전혀 부담 없이 부드럽게 닦아져요. 그래서 총 하면 사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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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인데 그 정도까지 닦지는 않고요. 모드를 바꿔가면서 제 위치나 저의 상태에 따라서 이를 닦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본인의 습관 때문에 이와 잇몸을 망치는 경우들이 사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스마트한 똑똑한 칫솔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강하게만 누르잖아요. 그럼 삑 소리가 나요. 처음에 뭔지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너 너무 힘주지 마. 이거 경고를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덴탈소닉은 내가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대고 3초에서 5초 정도만 있다가 움직이고 있다가 움직이고 있다가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칫솔 하실 때 각각의 습관에 따라 다르신데요. 칫솔에 물을 묻힌 다음에 치약을 바르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칫솔에다가 그냥 치약을 바르셔서 이를 닦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으나 진동 칫솔을 사용하면서요. 진동이 아까 3만 번 이상이 막 움직이니까요. 물을 넣었을 때 이를 닦으니까 거품이 막 나가지고요. 막 닦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요. 그래서 치약에 그냥 물 안 하고 치약만 발라서 닦으면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요. 제 침과 만나서 엄청난 거품력이 일어나는데 사실 물을 묻히는 것보다 치약 원래의 제품으로 농도를 적절하게 침과 섞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소닉은 물을 묻히지 않고 그냥 치약 묻히고 닦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와 잇몸 사이 요 아래가 세균이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칫솔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이와 이 사이에 45도 각도를 살짝 벌려줘서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에 치약 성분이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를 닦을 때 약간의 비스듬하게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3초에서 5초 됐다가 떼고
됐다가 떼고 됐다가 떼고 됐다가 떼고 이동을 하시는데 2분이 딱 꺼지기 때문에 나는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모두를 움직이셔서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를 다 닦았어요. 그럼 뭐 해야죠? 네, 이제 칫솔을 딱 헹궈야죠. 그런데 다른 칫솔들을 조금 이따 제가 비교해 드리겠지만 다른 칫솔들에 비해서 애터미는 습기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IPX라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등급을 두 등급을 받았어요. 두 가지 등급을 IPX1에서 6단계까지의 한 종류이고요. IPX7은 다른 범주예요. 그래서 6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막 흐르거나 폭포수의 물을 대도 전혀 기계에 문제가 없는 게 인정이 안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PX7은요. 물 웅덩이에 갑자기 기계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30분 정도는 담가놔도 기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에 어떤 뭐 샤워기, 폭포수에도 괜찮은데 샤워기 물 정도야? 아주 괜찮겠죠.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 뭐 소금물이라든지 아니 탄산수라든지 이런 다른 물질은 닿았을 때는 고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유의를 해주세요. 아, 네. 애터미만의 덴탈소닉 드라이 모드. 치약 이 닦고 나서 이제 세정했으니까 말려야겠죠. 그런데 저희 기본 이 닦고 나면 칫솔 어떻게 하시나요? 닦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놓으시죠. 그래도 애터미 1초 칫솔은 금이 함유가 되어 있어 세균 번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더 특별함이 있어요. 드라이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말릴 때. 근데 특허까지 받았어요. 너무나 대단한 게요. 보시면 지금 드라이 모드 말리는 게 드라이 모드 자연건조 UV, UV 힛, UV 팬 다양한 종류를 실험을 했습니다. 칫솔을. 그런데 지금 애터미의 드라이 모드는요. 처음에 세균이 똑같이 100으로 있던 것들이 시간의 흐름 3시간의 경과를 봤더니 애터미 드라이 모드라는 거는 드라이 모드를 뚝 누르면요. 10초 동안에 이 기계가 진동을 막 하면서 칫솔모에 있는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요. 그런데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두 번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0.1초 그리고 1시간, 아니 30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균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연 이쪽에 아래 있는 거 볼까요? UV 팬으로 된 거는 그나마 그래도 3시간 됐을 때 없어지긴 하나 그 이상의 건조들은요 보니까 세균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상태로 저희 입속에 다시 넣는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그래서 애터미의 드라이 모드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를 스스로 막 기계를 털어서 한 10초 동안 털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저는 한 두 번 정도 드라이 모드를 해요. 그럼 완전하게 또 말리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물기가 진짜로 어느 정도 털리나. 그래서 드라이 모드 한 번 딱 누르고 손등에다가 해서 이렇게 엎어서 해봤더니 엄청나게 물기가 털어지고 나중에 만져보니까 정말 바짝은 아니지만 물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사용한 후에는 충전식으로 저희가 사용해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다 놔두고 습기 있는 데다 놔두면 아무래도 충전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따로 건식으로 놔둬서 충전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점점 화이트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바뀌면서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충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충전기 이게 충전기예요. 여기다가 기계를 딱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녁에 깜빡깜빡거리면 자는 동안에 충전해 놓으면 다음날 사용이 바로 가능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데탈소닉을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제품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의 모드를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아니에요.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가지의 모드를 다 사용하면서 우리의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제가 딸아이하고 치과를 갔어요.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특징이요. 젤리와 아이스크림과 마라탕과 아주 그냥 각종 이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를 갔는데 선생님 보시고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냥 그 전동 칫솔 주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시간이 3분 이상 닦아도 이 닦는 습관 때문에 아마 깨끗하게 안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에 가서 봤더니 요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전식은 막 돌아가면서 닦으니까 청소년 아이들한테 잇몸이라든지 치아가 조금 마모될 수 있고 아플 수 있으니까 진동 칫솔을 해주라고 해서 이제 봤더니 필립스 제품인데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제품이 필립스 제품 중에서도 음파 진동 칫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런 제품 필립스 제품이 있고 그나마 좀 저렴한 걸 좀 찾은 거거든요. 음파 칫솔 중에. 그리고 저 다른 제품도 또 찾아봤더니 한 30만 원대도 있고 한 27만 9천 원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애터미의 제품은요. 지금 보면은 이를 음파로 하는데 아까 35,400회를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필립스는 31,000회를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를 닦는 모드는 애터미에는 몇 가지의 모드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고 단계도 3단계까지 있어서 12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제품은 보면은 두 가지의 모드만 있고요. 그런데 이 30만원짜리는요, 다섯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20만원짜리는 한 3단계 강도로 조절만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건조 모드가 있는지 봤더니, 아, 요거 있더라고요. 지금 UV로 힛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살균했을 때 세균 감식이 잘 안 됐고, 0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은요, 없어요. 건조하는 기능들이 없고 그냥 자연 건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대가 30만원, 27만원, 13만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체도 있고 그 다음에 칫솔모도 두 개를 드리고 그리고 충전하는 것도 줄이고 휴대용도 드리는데 가격이 9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애터미에서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소득으로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거기에 포인트가 네, 50% 이상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사용하셔야겠지만 지금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고 저희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해주셔도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 덴탈소닉 제품 들으셨는데 지금 바로 막 이를 막 더 닦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네, 이의 건강이 전신의 건강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몸도 건강하시고 2024년 동안 밝게 웃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